이런 데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은 적어도 수도권 근처에 그거 오면은 서울 집값도 조금 안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언론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성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안전성도 바로 경제성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대체 가능성 같은 것하고 사회적 비용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저는 본원 상승의 문제는 총괄적으로 결국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나 농촌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촌은 마치 우리의 참 가슴 아픈 공돌이, 공순이, 누이 같은 사람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예, 이랬던 어떤 그런 버스 안내인 같은 사람입니다. 낙동강이 그런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듯이 그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서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수도권에서. 도시에서 있는 시골에 내 사촌, 누이 또는 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농촌을 도와줘야 그런 정책을 펴야 농촌이 아 정말 내가 그래도 서울이 멋지구나 건강하구나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서울은 탐욕의 도시입니다. 그런 수도권에 정말 원한다면 저는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아까 같이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강남에 원하는 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 거기에서 서울은 서울대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밀집도를 높여주고 그린벨트도 주민이 원한다면 풀어주고 해서 서울은 강남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되 그것이 강북이라거나 또는 부산이나 청주에 우리가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비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그 지적에 대한 그냥 반론은 아닙니다. 그런 별 것인데 그러한 아주 아까 섬에서 우리 섬재단의 섬전문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그 지역이 원전 지역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본다면 편리성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사회가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불평등 해소 문제가 없이는 앞으로는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 갈등 같은 것을 풀어내기 힘들지 않을까? 뭐 감히 이렇게 한번 정도는 그냥 편하게 했지만 결국 편하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사적 프로그램에서는 부산하고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어서 KTX 빈 시간도 있었으면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포럼의 대표로 언제 토론을 예, 오늘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는 뭐 꽤 오랜 주제였었고요. 국가가 사실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뭐 강남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국가라는 관점으로만 저희가 미래 도시를 풀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더 의미 있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서울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조금의 다른 시각이에요. 오늘 이제 약간 이념적 지형이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논의하면 굉장히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보고 TV를 보기에 최근에 집에 대해서 집을 구하고 집을 찾고 그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아주 독특한 아직까지 손이 아프지 않은 기업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고 숙소주택을 짓는 것 같고 아파트가 한 30, 40년 있는데 우리의 주거구조인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제가 자꾸 흥미로 보니까 원주에 먹고 싶고 아까 이승빈 교수님이 저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가구 이주택, 도시하고 지방에는 일가구 이주택이 10년 안에는 목표화됐으면 좋겠다. 아까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예를 들면 뭐 주거에 대한 거를 전혀 하게 돼서 너무 긴장적인 문제가 없는 시간이고 일감이 이익을 받은 시간이 주인 취급받고 하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집에 대한 거를 지방에서도 특별히 있고 다른 사람은 사람을 살고 싶은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두 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있고 많았어요. 제가 작년에 한 한 달 반 정도 미니스트리에서 살아보고 있는데 성이라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아갔다. 그리고 채널A에서도 도시형과는 좀 몰랐다. 이제 낚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게 소득 수준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작가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작가 인프라 투자를 바쁜 걸로만 보내지 말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넣겠어야 하고 이거를 이 정도로 작가가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기사를 봤는데 강남구가 왜 그냥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수가 없는 전체 지하철 역수가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1970년대의 기억으로 강남 가족이라는 TV 드라마를 했는데 원래는 강남도 상당한 데다 프로모션 하는 드라마였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오공국에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KTX나 고속도로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자체에 대해 일본에 가면 인격적으로 일본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격하는 곳 지방을 만들어도 인격을 쓰는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의 인프라가 되어 있거든요. 잘 지적해도 의료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3만 불, 5만 불 시대에 필요가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왜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도 있고 온갖 공공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도 거기 다 있고 이런 거를 지방에 못해 준다고 이런 투자가 이루어 줘야 하지만 지역에 내가 젊은 분들은 한 930억 정도 정말 저도 장난 안 살아왔거든요. 50, 저 가평군에서 25년째 지금 서울에 왔고 군대에 왔다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삶의 길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걸 갖다가 마치 어떤 분들은 장난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고 저는 그렇게 있어도 아 부동산세 안 내거든요. 장기계 아래 있고 싹 원하시는 거 정말 행복한데 그리고 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유명한 그 재개발 재개발 한다고 아직도 19주기 때문에 그걸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저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30억을 20억을 하는 걸 계속 사는 거죠. 사는 걸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오히려 지방에다가 또 은퇴한 교수님들 수초에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가고 입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주택이라고 바뀌면 큰일 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은 전혀 흥미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복수주택을 이런 것처럼 저는 작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하나씩만 다시라고 오히려 세금에 쓰여줘야지 지금도 이 분야가 다 지방으로 이 분야이고 여기만 소득이 연상이 되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강남 아파트로 가려고 그렇게 살고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좀 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엉뚱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거를 도시도 살아야 되고 국가에서 균형발전하는 건 우리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럼 치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오늘 장시간 동안 굉장히 SH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암농가, 또 토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데서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은 마음이 아프면 숲이나 자연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 하나 떠올랐고요. 다른 하나는 징기스칸이 쓴 얘기지만은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다양한 논의가 내일의 서울의 발전, 창조, 그리고 서울이 어떻게 보면 국토의 막형인데 형으로서의 역할, 또 균형적인 국토를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 또 개인적인 형태로 보면은 지금 디지털 노마드 시대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공사의 공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 잘 정리해서 책자 만드는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 미래도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